사진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느낌 아마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 삼각대를 이용한 야경 촬영, 장노출을 한 촬영에서 왜 화질이 좀 더 좋아 보일까? 있으시죠? 있나요? 있죠? 제가 느꼈을 때는 보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낮에도 ISO를 100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밤에도 ISO를 100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야경 사진에서는 선명도가 좀 좋아 보인다는 느낌을 가끔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궁금증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마포 센서, 지금 마포 센서거든요. 마포 센서보다는 크롭바디가 좋을 것이다. 크롭바디보다는 풀프레임이 좋을 것이다. 왜냐? 센서가 크고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 조리개랑 ISO를 동일하게 하고 셔터 속도를 8000분의 1초로 합니다. 조리개랑 셔터 속도를 동일하게 하고 셔터를 5분 이상 장노출을 합니다. 그래도 카메라에서는 0 밝기로 맞춰지기 때문에 결과값은 똑같겠지만 5분 이상 셔터가 열려서 빛을 더 많이 받은 사진이 화질이 더 좋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굳이 5000분의 1, 4000분의 1초를 찍을 필요가 없이 80분의 1, 100분의 1초를 찾아서 찍으면 아주 미세하지만 더 좋은 사진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8000분의 1초 조리개 ISO 동일 그리고 셔터를 5분 동안 노출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장노출을 하는 사진에만 ND 필터를 장착을 해가지고 나머지 것은 다 동일하게 해서 최대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판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밖에 나가서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좋을까? 저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때까지 보정을 하면서 느낌으로는 장노출이 화질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테스트하고 결과물 보고 얘기하시죠. 재밌는 촬영이 될 겁니다. I'll push you back towards land and sea. They're going out for love and love is free. Stick with me and I will guarantee you'll never last among the crowd with me. Never last among the crowd with me. Everywhere you go, I'll be. Anywhere you go, I'll see. You'll never last among the crowd with me. 우찌. 결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장노출했던 게 더 선명하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약간 어두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컬러 노이즈가 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퀄리티가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시작 전에는 이거 참 재미난 컨텐츠가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환영이 깡패는 맞다. 그래도 카메라에 입력된 역노출에서는 4000분의 1초든 500분의 1초든 5분이든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그냥 햇빛이 많을 때 ISO 뭐 1.2 해서 8000분의 1초가 나온다. 그대로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재미난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실패는 아니고요. 그냥 큰 의미가 없었던, 그래도 한 가지 알게 됐던 그런 컨텐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도 조금은 의아하지만 궁금했던 테스트 내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해야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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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인사 시간. 인사 안녕. 고!